아, 셰프는 여기서 손님들이 먹을 때 다음 요리 준비해야지 같이 거기서 그래. 먹고. 그래. 오마카세는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비워질 때쯤 탁탁 나와야 돼. 타이밍이 중요해, 오빠. 근데 오마카세의 제일 좋은 장점은 셰프가 얘기를 들어줍니다. 손님의 얘기를. 맞아요. 페어링 될 만한 주류도 추천해드리고. 근데 저 야, 알겠습니다. 그만 드시고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진짜 룰라 선배님들이 다 모였을 때 진짜 이건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때 당시에 룰라의 소문 중에 하나가 이상민과 김지현이 사귄다. 이거였거든요. 둘 다. 저희는 멤버 4명이서 둘둘 서울씩 사귄다 그런 소문 되게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둘도 둘이 둘이. 아니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그 이야기는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하도 그런 소문이 많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요. 네. 이 분께서는요. 적당히 예쁘면 안 돼요. 다들 눈이 너무 높게요. 상상 이상의 눈높이라서 저희는 안중에도 없고 아예 그냥. 맞아요. 김태희 씨 뭐 김희선 씨 뭐 요 정도 수준의 급이 아니면 천하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스캔들이 난 거에 대해서 저 너털웃음이 났습니다. 야, 사실 네. 그런 스캔들 기사가 나오면 네. 김지현 씨가 정말 화를 내고 막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러야 되잖아요. 제 생각엔 제가 더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말이 맞아. 멤버 맞아. 멤버들끼리 사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아 그리고 우리가 합숙할 때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또.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에서 룰라 이 집은 이제 합숙한다고 해서 아 어디 좀 약간 집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딱 들어갔던 오피스텔인 거예요. 오피스텔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좀 커 넓더라고요. 근데 거울이 연습하라고. 그리고 그 뒤에다 장판을 깔아줬어요. 장판 사라고 거기서. 장판에다가 하면은... 행거가 가운데 쭉 있어요. 파티션을 그렇게 나눈 거 옷걸이로. 아니 그때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게 이제 날개른 천사 2집 녹음할 때 이제 발매가 되기 전에 네. 합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되돌아보면 옷걸이를 기준으로 저쪽에서는 여자 멤버 둘이 자고 있고 여기서 남자 멤버 둘이 자고 있고 맨날 그 창문으로 사람들 줄 서는 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쳐다보고 나가고 싶고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 근데 저희는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런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거리가 있긴 해서 맞아. 좋아요 지금이야 뭐 90년도 그때는 합숙소가 뭐 그랬을 거예요 네. 네, 뭐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때 당시에 그 무대에서 화려한 모습만 봤죠 그렇죠 딱 이러고 네. 진짜 너무 멋있었는데 이 뒤에 이 이야기가 너무 슬퍼 그렇죠 이번 요리는 동셰프의 특별한 요리 두 번째 네. 요리는 새우 당면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새우 당면은 또 뭐야? 네, 처음 듣는 요리명인데? 새우 당면? 새우 당면이 아니라 당면. 당면. 당면입니다. 자, 제가 국마카세 두 번째 요리를 해물 요리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김지현 씨는 정말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게 낙이었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살찌면 우리는 끝나거든요. 왜냐면 다 빨리... 타이트한 우리는 끝나거든.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으니까. 말이 너무 웃기다. 이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해물 요리 위주로 먹어라. 새우나 하라, 새우나 오징어. 맞아요. 뭐 이런 거 위주로 먹자. 다이어트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맛있게 이 새우 당면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 메뉴가 다 스토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30년 동안을 걸어오면서 진짜 그 어렵고 힘들었고 그 시절을 회상하는 음식들을 지금 상위가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네. 네, 대단하다. 제가 또 생각나는 건 아까 식당 있다 그랬잖아요. 제 입장에서 뭐였냐면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니터만 하면 큰일 났다 이거야. 망했다 우리. 아 스트레스 엄청 받겠다. 스트레스 받죠. 네. 그랬는데 컴백하기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안무를 연습을 하는데 배가 고플 거예요. 그렇죠. 컴백이면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순댓국을 한 그릇을 원샷 한 거예요. 그치, 다음날 이제 얼굴이 퉁퉁 붓고, 그리고 이상민 씨가 문자더니 사실 빼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가만히 안 먹으니까, 네. 왜 안 먹어? 이래요. 살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살 빼야 될 것 같다고 아이고, 그랬더니 서러워. 해물이니까 먹어도 돼. 그래서 그러면서 열심히 먹었어. 해물 또 다 먹고. 네. 해물을 내일부터 내일부터 다이어트하라고. 아.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왜냐면 먹는 게 낙이었는데. 기억이 더 새록새록 더 나겠어요. 그죠? 내일부터 다이어트하라고. 네. 해물이니까 그래도 좀 낫지. 그나마.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두 번째 요리 새우당면도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고 간단하게 근데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에어프라이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에 들어가도 되는 도자기로 새우 당면을 에어프라이어에 예, 용기만 하나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양파를 아, 이거 불에다 안 볶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양파를 깝니다. 양파를 깔고요. 그다음에 팽이버섯을 깔아요. 와, 느낌이 지금 막 피자 만드는 느낌인데. 팽이버섯 깔고요. 신선하다 또 이걸 또 이렇게 하니까. 자, 그리고 불린 당면. 자, 불당. 불린 당면을. 당면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칵테일 새우를 여기에 올려놓고. 착두실하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양념이 뭐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양념이 이제 중요하죠. 네, 약간 불안하지만 저희 믿어보죠. 있겠죠. 네네. 계속 의심하면서 보다가 먹으면 그래도 또 맛있어. 항상 그래요. 궁 셰프님은 네. 항상 의심을 하게끔 만들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레시피를 그러니까요. 가지고 오니까. 자,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을. 자, 일단은 청양고추 두 큰술이거든요. 두 큰술. 다진 마늘. 그다음에 이제 쯔란. 쯔란. 아, 쯔란. 쯔란을 한 큰술. 쯔란이 들어가요. 쯔란 좀 많이 들어가도 좋은데. 네, 쯔란 그리고 설탕 반 큰술 그리고 진간장을 반 컵을 넣을게요. 소스를 여기에 붓고. 네. 여기에 붓고. 아, 야 비주얼 너무 예쁘다. 아 집에서 하면요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하고 딱 간을 봐야 되는 지금 타이밍인데 네. 야 진짜 맛있네. 나 이거 찍어 먹어봐도 돼 오빠? 양념? 응. 궁금해 너무. 이게 아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다. 무슨 맛 나요? 라면 스프 맛 나요? 라면 스프 맛 나. 제가 그랬잖아요. 라면 스프 맛 왠지 날 것 같다고. 네. 저 소스가 약간 짭짤해야 돼요. 지금 맛봤을 때. 왜냐면 저 재료들이 다 싱거운 재료이기 때문에 이따 섞어서 먹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맛있어 언니. 라면 맛있다 오빠. 여기에서 딱 요거 한 작업은 필요합니다. 식용유 반 컵을 끓이겠습니다. 왜? 끓인다고? 아, 식용유를 이제 반 컵을 끓여서 내 생각에는 아마 그 볼에다 확 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역시 그 재료들의 그 풍미가 확 살아나. 그쵸, 그쵸. 중식에서 많이 쓰는 요리 기법. 그 작업만 하면 이 요리는 끝이야. 그게 간단하다. 저거는 이제 기름을 할 때 기름이 진짜 뜨거워야 됩니다. 그 연기가 확 올라올 정도로. 지금 올라온다 지금. 살짝 미직지근하면 안 돼요. 역시 궁 셰프님. 벌써 저 정도 수준 됐어? 아 이제 손가락까지 누워? 기름에? 아니 이제 하다하다. 자자자자자. 하다하다 정도는 이제. 이거는 이거는. 아니 연기로 하긴 하면 돼요. 연기가 이제 올라오면 이 정도면 됐는데. 자 이제. 불. 자, 큰일 날 거야. 도망가요. 도망가. 잠시 도망가겠습니다. 도망가. 네, 잠시 가 있어요. 잠시 도망가 있겠습니다. 망경 조심하십시오. 와 양념이 진짜 새우가. 역시 궁 셰프님. 자, 이 상태에서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저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윤기가 그냥 새우가 갑자기 와, 너무 흐르는데? 맛있겠다.
그래 몇 분? 이제 라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20분. 160도에. 근데 김지현 선배님은 네. 새 남자와 결혼했다는. 응? 무슨 새 남자하고 결혼을? 저는 이제 결혼을 할 때 혼수로 아들 둘을 데리고 왔죠. 예, 저희 남편이. 네, 이게 반대로 제가 혼수를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남편이 해갖고 아니,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혼수로 언니가 애를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말이죠.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이 애를.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이들 이제 다 커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희 아이는 좀 22살, 20살. 그러니까 이제 육아는 뭐 다 끝났고 이제 내 손에 이제 잘 거칠 필요가 없고 힘든 일은 하나도 없고 이제 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아들도 진짜 사이 좋더라. 아니 그래서 어느 날은 아이가 뭐 수학을 굉장히 네. 잘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수학을 네가 할 줄 아니 좀 수학으로만 해서 그러면 좋은 대학교를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실용음악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지현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웃긴다.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답을 해줬어요. 아니 그러면 지원해줘라. 그래서 이제 그냥 아 알았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적극 지원을 해줬는데 모르죠. 이러다가 갑자기 또 공부 가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다른 게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막 대학생이니까. 그냥 내려놨어요. 네. 네. 아니 그 지현 씨가 착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100% 믿어요. 귀가 얇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랑 똑같으시네요. 한 번은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민아. 왜? 야 이거 좀 부탁 좀 한번 할 수 있을까? 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발행한 수표인데 한 번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민아. 왜? 야 이거 좀 부탁 좀 한번 할 수 있을까? 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발행한 수표인데 이걸 지금 은행에서 바꾸면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이거를 좀 빨리 바꿔줄 수 있는 데를 알아봐주면 사우디아라비아 네, 알아봐주면 그럼 어느 정도 좀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나 말고 누구한테 물어봤어?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마. 진짜 믿은 거예요, 이걸? 저는 그냥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믿어요. 부탁을 하니까. 모든 걸 다 믿어요. 심지어 결혼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수표 이후에. 내가 아는 지인이 괌에 그 사람이 카지노를 만들 수 있는 허가권을 땄어. 누구한테도 전화하지 마. 아니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사기당한 적 없어요?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사기당한 적 없나? 사기 당했을 거. 많이 당했죠. 예, 예. 그렇죠. 예, 많이 당했죠. 예, 그렇죠. 본인이 와인바 할 때 월세만 2,500만 원을 주고 와인바를 했어요. 어? 어디든 직원 월급까지 5천이 들어가야 한 달에 소비가 돼. 얼마나 팔아야 돼? 5천만 원 주려. 아니 그래서 업장을 망하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건 이제 안 했어, 그럼? 실내포차를 또 합니다. 아, 실내포차? 근데 내가 실내포차 이제 또 오픈했다고 해서 축하해 주려고 가는데 자기는 요리에 이 목숨을 걸었다. 요리가 뭐 있어? 그랬더니 오딱. 오딱. 오딱? 거기 찾아가는 예. 또 오딱이에요? 거기도 망했죠. 아 근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네. 다시는 장사나 뭐 사업을 안 하는 게 아 네. 나는 사업이 끝이었어요? 아니다. 네, 그게 끝이었고 제가 이제 돈이든 뭐든 이런 그런 사업이든 이런 거를 했을 때 그전에 정말 너무 모르고 하다가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남편하고 결혼하면서부터 돈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바뀌고 이제 네. 정상으로 이제 갔죠. 자 일단은 지금 20분이 됐습니다. 네. 우와 냄새 봐. 냄새 장난 아니다 이거. 우와. 아실. 아야 뜨거. 아실 뭐 이런 거 뭐 저는 안 뜨겁습니다. 네. 오. 야. 와 그럴 수가 진짜.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해서 궁 셰프의 궁막카세 두 번째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새우 당면입니다. 이거는 레스토랑 가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비주얼은.